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은 젊은이를 망치거나 잔인성을 높이고 범죄를 부추기는 등 결점만 보고 나쁘게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인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스트리머들과 e스포츠맨들은 게임 덕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을 벌고 있죠. 그 밖에도 게임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게임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낸 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먼저 노르웨이의 19살 간스 올센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는 온라인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온 헌터 클래스 캐릭터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은 물론 여동생의 목숨까지 구해냈습니다. 이 캐릭터는 레벨 30이 되면 죽은 척이라고 하는 교활한 기술을 사용해서 적의 습격을 피해가는데요. 간스가 이 지식을 사용한 것은 여동생과 숲을 산책하던 중 공격을 위해 다가오는 말코 손바닥 사슴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소녀는 겁없이 양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동물의 주의를 끈 뒤 곧장 옆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슴이 뒤에서 쫓아왔고 소녀는 조금 더 달리다가 땅바닥에 누워서 죽은 척을 했답니다. 사슴은 잠시 그의 옆에 서 있다가 금방 흥미를 잃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얻은 기술이 현실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더 스크롤. 작년 봄, 엘더 스크롤의 인기 시리즈가 게이머를 총탄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베로북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는 저녁 무렵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탄환은 석고보드를 뚫고 그쪽으로 곧장 날아왔지만 마침 엘더 스크롤 한정판에 맞아 그에게는 상처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웃집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총탄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총탄은 모로윈드라는 엘더스크롤 3편과 확장팩을 부쉈습니다. 이 시리즈를 만든 베데스다 소프트웍스는 이 행운의 게이머를 축복하기 위해 제작자의 사인이 들어간 새로운 한정판을 그에게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엘더스크롤이 사람을 구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5작인 스카이림으로 한 젊은 남자의 정신장애가 치유되기도 했어요. 코워드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사내는 스카이림이 출시되기 전까지 우울과 이유 없는 불안발작, 주의결함, 주의력 결핍장애를 앓아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친구도 없고 세상을 무서워했던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게임 스카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끝내자 코워드는 주인공처럼 용감해지기 위해 작정을 하고 모험을 찾아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작은 자극이 그를 가야 할 길로 이끌어 목숨을 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도타2. 애리조나주에서 사이에덴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이 트위치를 사용해 도타2의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는 문을 열기 위해 잠시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스트리밍 화면 속에 권총을 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방송을 보던 모든 이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을 불렀고 범죄자들은 바로 체포되었죠. 이와 같이 게임 스트리밍이 게이머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섣불리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콜 오브 듀티.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명의 남성이 인터넷에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이 채팅에서 사라지면서 캐릭터가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둘 다 음성통화로 플레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는 사라진 친구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통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파트너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도착한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성공했죠. 이 범죄자는 게임의 음성 채팅을 통해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포켓몬 고. 다음으로는 체코에서 일어난 일로 포켓몬 고가 적어도 한 명의 남성 혹은 두 명의 남성의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으로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거리에 나가면 실제 그곳에 존재하는 가상의 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모노시라고 하는 거리에 어떤 거주자가 포켓몬고를 사용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두 명의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곧바로 경찰과 의사를 불렀고 그들은 피해자의 의식을 되찾았으며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은 과음을 해서 의식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넘어져서 운이 나쁘게도 머리를 다쳤었다고 하네요. 아메리카 아미. 북캐롤라이나에 사는 28살의 남성이 아메리카 아미라는 게임을 통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때는 2007년. 덱스턴 갈리번이라는 이름의 게이머는 두 차량이 충돌을 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차는 갓길 쪽으로 날아가면서 뒤집혔습니다. 덱스턴은 우선 차로 달려가 피해자를 끌어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는데 게이머는 금방 지혈에 성공했고 상처가 난 팔을 머리보다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이 조치 덕분에 피의 흐림이 조금 가라앉았죠. 덱스턴은 의학을 배운 적이 없다고 사건 이후에 말했는데요. 지혈 방식은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낼 목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제작된 아메리카 아미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게임 제작사는 플레이로 얻은 응급처치의 기술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이로써 이미 두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다음은 학생 몇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슈팅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의 일입니다. 필리핀 학생들이 수류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라면 이 위험한 물건을 보면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사랑하는 게이머가 아니었다면 눈앞에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험물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그는 게임에서 몇 번이나 보았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수류탄을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그에게 감사했고 탄이 폭발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마리오 카트. 어느 날 미국 덴버시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만약 마리오 카트에서 배운 경험이 없었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8살 남자아이들이 할머니와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차는 통제를 잃고 말았습니다. 남자아이는 할머니가 잡고 있던 핸들을 잡고 차를 조종해서 정확하게 가까운 갓길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오 카트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해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는데요. 이 아이가 카마겟돈이나 플랫아웃 같은 게임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만약 그랬다면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 밖에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장자에게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